선생님이 컨닝을 뭐안한건 아니야. 해봤었어. 나내 딴에는 이걸 되게 열심히 연구해 갖고 했는데 다 걸렸어, 다 걸렸어, 다. 응? 아직도 수능은 못봐 선생님이. 선생님 연구제명 됐어 수능 그 대. 뭐까지 해봤냐면은 말해줄게, 봐봐 말해줄게. 자, 초치기 알아? 너네 초치기 뭔지 알아? 들어본 사람 있어? 뭐였냐면 시계를 보고서 시계를 똑딱똑딱 가잖아. 기다려봐. 한 명이 여러 명한테 신호를 줄수 있는 거야. 0초에서 5초 사이 갈 때? 아, 1번이구나. 5초에서 10초 사이 갈 때? 2번. 근데 이거를 항해사가 이걸 신호를 딱줄때다 같이 고개를 숙이면 안 돼. 그것도 좀 맞춰봐야 돼. 종이 넘길 때도 같이 넘어가면 바로 들통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습관처럼이 컨닝법 이름이야. 이게 뭐냐면은, 자, 컨닝의 가장 기본은 뭐야? 옆에 거 보는 거지. 근데 볼때 뭐냐면 다 고개 바꾸고 있는데 한 명만 이렇게 일어나. 그건 뭐야? 다 이렇게 문제 풀고 있는데 한명 일어나. 컨닝 좀 해볼까? 이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러고 문제 풀어야 돼. 약간 뭐 어제 잠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눈만 이렇게 봐. 이렇게 문제를 풀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면은 선생님이 똑바로 앉아 이러면 아저 담이 걸려가지고 딴 생각 하지 마. 이러면 안 합니다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풀어. 이런 보기 굉장히 편하지 일단. 여기서 눈만 돌아가면 되잖아. 눈만 이러고 있다 눈만 돌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다가 눈만 돌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누가 의심해? 눈만 돌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자 그지. 그 다음에 시작할 전부터 버릇을 들여. 습관처럼 하다가 아그 뭐였지 생각 안 나면 이걸 해. 그냥 해. 그냥 처음부터 하면 바로 티나니까 그냥 해. 이렇게 아, 풀다가도 또 생각 안 나면은 약간 눈 마주쳤다가 아, 난 두어 번 했지. 세 번째 들어가는 거야. 3번. 말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당연히 말하면 안 되겠지. 또 문제 풀다가 또 5번. 여기 관자놀이 피멍이 들 때까지. 시험이 끝나면 관자놀이 피멍이 들어야지. 그걸 미리 해야지 선생님이 의심을 안 한단 말이야. 자, 세 번째. 너네 아저씨들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그코풀 때?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이거를 조금 연습하면은 코 이렇게 찡그리면은 이쪽으로 나오는 발음이? 요걸 이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나와. 그러면은 왼쪽 콧구멍으로는 문제 번호, 오른쪽 콧구멍으로는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거야. 티안 나게. 문제 17번으로 쳐? 근데 이걸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웃지 마. 이걸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고역은 뭐야? 수능 볼때 고역은 30번 문제라고 쳐봐. 그러면은 다 걸린 얘기야. 다 걸린 것들이야 이거. 걸려서 그러니까 걸렸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했었거든.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7년 다녔어 선생님이. 교생보다 내가 나이가 많다. 술 한잔하고 교생 선생님이랑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다니냐면은. 뭐라 그래 이거. 안 걸린 건 너네한테 알려줄 수가 없지. 이거는 아직 위험한 거니까. 실제로도 위험한 거니까 그거를 너네 써먹을 수도 없지. 용산 선인상가 312호를 가서 서울대 문턱이 생각보다 낮네요 라고 얘기하면 주는 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거 너네 현강애들만 보는 걸로 하고 이건 녹음 안 하겠습니다. 가면은 브로커가 있어. 브로커 아저씨가 그러니까 이거를